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은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드디어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패러다임이 바뀌었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테슬라는, 특히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빼먹는 귀신이라고. 원래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론 머스크 특유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옮기는 먼 우주로 저렇게 화성으로 한대 모아서 사람들의 그런 구심점을, 그런 열기나 이런 걸 모아가는 그런 리더십,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도 그걸 잘 버무려서 멋있게 포장하는 그 특유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죠. 그 보조금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굉장히 쿨한 척 했지만 발언이나 과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예 아니면 회피한다라든지, 그러나 실제는 보조금이 깎일 때마다 차량 가격을 깎아버린다든지, 그거에 맞춰서 테슬라가 굉장히 휘둘리는 모습, 공장을 지을 때도 그런 것들, 지금도 뭐 세금 영향도 있죠. 이렇듯 뭐 어떻게 사업하면서 정부의 그런 정책이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뭐 당연한 거지만 유독 행동은 그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와, 이 도저히 과거의 그런 행동으로 보면은, 뭐, 언행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보조금 애플리케이션을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근처에 이제 배터리 플랜트를 짓는데, 대략 한 1빌리언 좀 넘게, 그러니까 한 1.2조, 지금 환율 따지면 뭐 1.3조 원? 1.4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유럽에 배터리 플랜트를 짓는 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그냥 철회해버렸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데요. 과거의 테슬라 행동으로 봤을 때. 그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 이제 설명을 트윗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의 자신감의 원천이고, 저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충분히 납득이 됐고, 일론 머스크의 설명을 보면서 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뭐냐면, 옛날에는 전기차만 만들어도 보조금을 막 퍼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간섭을 잘안 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인프라스트럭처 빌만 보더라도 이제 노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한국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게 되면은 뭐 그거를 다른 분들 뭐 눈먼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그거는 이제 영세하거나 이럴 때지만,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정부의 입김이, 그러니까 절대 돈만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체에 의해서 휘둘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류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런 배경으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요 트윗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이 기사랑 이제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배터리지는 독일에. 근데 과거에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로 받았다가 그 밸류가 돈보다 더 이제 넘친다라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음으로써 간섭과 여러 가지 것들이 휘둘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못하게 되는, 사실상 그 돈을 받은 것만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그냥 페이백 해버렸다는 얘기도 지금 트윗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유는 그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테슬라는 보조금이 없어도 전기차를 무지무지 잘 만들고 무지무지 잘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게 손해인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행과 그 행동이 일치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멋있게 하고 쿨하게 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 테슬라가 이제는 보조금 귀신이란 말을,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보조금 귀신이라는 얘기는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들떠도 보질 않습니다. 이제 간섭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요. 뭐 경쟁도 없고, 뭐 그냥 리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리딩하다 보니까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다 만든다 이거죠. 간섭해봐야 그게 오히려 이제 손해라라는 거죠. 이제 보조금을 쳐다도 안 보는 보조금 귀신이 아니라 주던지 말던지 일절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바뀌었냐? 아주 재미난 게 바뀌었는데, 그냥 이러고 넘어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이제는 그런 석유 거대, 그런 클러스터, 짬짬이, 뭐 이런 그런 단체도 언급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 생각은 이런 경쟁 자동차 회사들이나 신생 전기차 회사들을 다 겨냥했다고 보는데, 그럼 나도 못 받으니까 이제 다 받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근데 항상 일론 머스크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말을 굉장히 멋있게 했기 때문에, 근데 행동만 그렇지 않았을 뿐이지, 차팔 때. 지금 이게 완전히 일치돼 버려서. 항상 테슬라는 It has always been Tesla's view. 이제 서브시디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모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간섭 없고 이제 보조금 주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오일이나 가스에 보면 정말 막대한 보조금이 이제 투여된다라는 점.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정부는 하고 싶지 않는, 당연하죠. 늘 얘기하지만 재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가 많은 단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거를 이제 슬슬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더 이제 회사가 제 생각에는 규모가 더 커지면 이렇게 보조금도 이제 무시해버리듯이 언젠가는 예, 저는 고용도 더 많이 하면서 광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견제가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견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트윗들 보면 그러니까 옛날 트윗도 이제 토잉대감 끌려서 다시 옵니다. 이거 2018년 기사인데 한때 테슬라는 정부의 보조금을 엄청 타먹는 그러면서 그냥 테슬라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이 투자한 것보다 정부가 더 많이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이게 옛날입니다. 2018년 거를 자기가 다시 답변을 하는데 2018년 5월 10일 날. 야,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합치면 80조 원인데 그게 지금 서브시디 보조금이 뭐 5빌리언 달러?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미 80조 원인데 그럼 나머지 75빌리언 달러는 어디서 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그걸 되받아치는 거기다가 IMF의 스터디를 보면은 야 지금 5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5트릴리언 달러 이어가 퍼슬 퓨어에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뭐 장난하냐? 그러면서 이 트윗을 일론 머스크가 다시 답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자극받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보조금 안 받겠다. 다 철회하고 이런 거 보면 본인이 자극받아서 본인이 쓴 글에 나중에 이 글탈에 다시 이게 본인도 거기 쓰던데 야 지금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치면은 원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 그럼 5빌리언 달러는 야 내가 지금 시총 0.4%도 안 되는데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야, 이제는 친환경에 있어서 보조금 따위는 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제는 보조금 귀신이 아닙니다. 예, 보조금 따위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래서 회사가 좀더 커지면은 이런 언론도 좀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예, 보조금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장이든 차든. 자, 경쟁사를 좀 보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요. 이거 GM CEO분은 하여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제가 뭐 모르는 무언가 요즘 보면은 완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베라 CEO, 메리 베라 CEO가 GM CEO죠. 나와가지고 인터뷰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이 전기차의 리더고 문제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를 잘 이끌어갈 거랍니다. 이게 뭔 소린지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GM 볼트 생산 안 합니다. 그거 리콜 맞아가지고 리콜 해결하느라고 뭐 생산한다 만다 반도체 쇼리지도 있어서 생산하네 마네 뭐 띄엄띄엄 하네 하더니 아예 셧다운 시켜버렸죠. 올해는 생산 안 됩니다. 포드도 이거 루머긴 한데 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마기도 내부적으로 뭔 말이 나오고 있냐면은 머스탱 마기를 포텐셜 그러니까 살 만한 사람들한테 그냥 테슬라 사세요라는 지금 포드 내에서 약간 포드 내 중요직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이거 카더랍니다. 굉장히 루머고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저도 그래서 이걸 좀 늦게 소개시켜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금 이 기사도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얘기가 좀 보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상황은 정황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드도 힘들고 GM 아예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인터뷰하는 이 사회자도 놀래서 아니 지금 테슬라가 저렇게 시장을 지금 전반기만 보더라도 63% 이상 먹었고, 당신은 생산도 안 하면서 무슨 리더인지 생산도 안 하고, 포드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못해도 70%? 뭐 후반? 뭐80% 언저리에 갈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뒷배경들, UAW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는 걸 짐작해 볼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관계를 좀 떠나서 그냥 멀리서 그냥 드러나는 팩트만 보면은 이건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래서 이걸 보면 첫 번째는 당신을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은 당신을 내서 이제 웃을 거고, 그 다음은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그게 내 아이디어인 양.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맞다고. 진짜 코미디입니다. 올해 전기차를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는 회사가 전기차를 리딩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세상이 참 너무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씁쓸한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이러고 전기차 돌아가는 사실만 보더라도 참 깝깝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테슬라는 정부의 지원금을 이제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걸 받게 되면 이런 정도의 기업이면 정부의 입김을 받기 때문에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육 사업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받게 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알아서 다 한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두 해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충격적인 게, 아, 이게 제가 충격을 좀 먹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델 3 후륜 구동이 이제 딜리버리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LFP죠. 인산철이죠. 이걸 받으신 분이 100% 충전하니까 완충하니까 276마일이 나온다라는 거죠. 스펙상 270인데 일단 그보다 4마일이 좀더 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나요? 근데 제가 가진 모델 3가 저는 2019년에 샀죠. 힛펌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꽤 달리긴 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좀 디그레데이션이 생겨서 지금 저 LFP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만 쓴 중고 이 지금 NCA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쓴 거랑 그러니까 힛펌프가 없고 다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배터리만 좋아봤자 그리고 물론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도 조금 많이 NCA도 하이니켈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사이에. 근데 지금 아무리 LFP가 이제 거의 이제 모듈을 거의 없애버린 상태로 여기까지 쫓아왔다고는 하지만 왠지 제가 좀 이제 좀쓴 모델 3 주행거리를 다 따라오니까 보고 인산철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성능은 100까지 가속하는 성능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야, 정말 모듈 없애고 그동안에 힛펌프라든지 모든 기술을 집약하고 이제 제일 큰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한 후륜 구동을 탑재하게 되면은 야, 이 지경까지 오는구나. 물론 지금 홈페이지에 가 보면 롱레인지 하이니켈 배터리들을 쓴 애들들의 주행거리는 358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죠. 272마일이고, 그러니까 격차가 나긴 하지만, 저는 이 차를 2019년에 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272마일이라는 게, 아니, 그 사이에도 배터리가 아닌, 물론 조금씩 에너지 덴시티가 증가했지만, 다른 걸 쥐어짰을 때도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야, 이거를, 오휠 드라이브를 하지 않고 이걸 후륜 구동으로 바꾸면 이거 모델 S를 거의 논버는 그랬다면 그것만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래서 안 만들어 줄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276마일은 한대 맞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경쟁사는 하이니켈로 만들어도 저거를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얘는 인산철로 이걸 뽑아내고 앉았으니 보조금 안 받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소리가 견제를 못하니 아니, 어떻게 하루하루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냔 말입니까?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래도, 예,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는 특히 그게 이제 한국 회사에서 나와서, 야, 이런 거는 또 즐거운 마음에. 이제 비욘이, 제가 어제 기아 EV6의 그 서멀 아이솔레이션이 좋았다고, 평한 것을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근데 이분이 기아 EV6를 가지고 1000km 챌린지를 하셨더라고요, 또. 이분의 대표 킬링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1000km를 얼마나 빨리 가냐는 겁니다. 당연히 충전 시간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기아 EV6가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지금 거의 모델 Y를 넘보고 있는데요, 롱레인지.
모델 Y가 더 빠르긴 했습니다. 이거 아마 근데 날씨 탓도 있고요. 왜냐면 기아 EV6는 더 날씨가 안 좋은. 근데 물론 비욘이 따로 코멘트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EV6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들 때문에 날씨가 좋아져도 모델 Y를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나아졌고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거 아이오닉 5랑 그 밑바닥을 공유하는 차가 맞습니까? 근데 비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온도가 막 올라가서 걱정이 됐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파워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거를 다 수치화해서 비욘이 보여줬는데 기아 EV6에서는 똑같은 온도에서 파워 저하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괄목할 만한 점핑을 했다. 그나마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쫓아가고 있고 그게 바로 한국 기업이라는 게, 아, 그래도 이대로 죽진 않겠구나. 그래도 좋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아, 근데 정말 초창기 나온 차는 안 사는 게 답인 건가요? 정말? 내연기관 회사들은? 같은 차가,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과 같은 배터리 팩을 공유하는 차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EV6가 훨씬 더 상품성이 아이오닉5보다 나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특히 기아차에서 보여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테슬라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 반도체 쇼리지를 겪는다고 그랬는데 원래 AMD 이 칩이 예, 모델 S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라이젠. 근데 지금 모델 Y 퍼포먼스가 중국에서 이제 딜리버리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MCU 칩이 예, AMD 라이젠으로 바뀌었습니다. AMD와 좀더 이제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중요 파트너로서. 아마 그전에는 인텔 아톰 CPU를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아직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모델 Y에도 지금 모델 S급의 이런 GPU나 CPU가 들어가나? 라는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반도체를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칩 쇼리지를 뭐 이런 식으로 비껴 간다라든지 뭐 인텔 칩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AMD 칩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싸구려 칩들이 아니라 저거는 어느 정도 고부가 가치 칩들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래서 쇼리지를 막기가 어렵죠. 뭐 있다고는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지만 다른 내연기관 회사 대비 월등히 낮습니다. 팬텀 브레이크를 물어보신 분도 있었죠. FSD 베타 쓰면서 팬텀 브레이크 어떠냐? 트위터에도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쉐어를 해줬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팬텀 브레이크가 많이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타로 오면서. 근데, 그 이름 모를 간본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속도를 갑자기 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냥 초보 운전자가 뒤뚱뒤뚱거리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FS 베타가. 그렇지만, 팬텀 브레이크를 예전같이 그냥 무작정 때려박는 거는 이런 거는 경험해보진 못했으나 예, 속도를 줄이는 거는 줄이긴 하죠. 그래도 예전같이 팍팍 때리는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제가 체감하기엔 좀 줄었다. 그러니까 나아지긴 했죠. 예, 나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 여전히. 아, 마지막으로는 그 재미난 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해서 렉스 프리드먼이라고 레처러즈 MIT에서 인공지능도 잘 가르치시고 이분이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너무 오버레이트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다 이제 스마트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른이 됐지만 그렇게 스마트한지 잘 모르겠고요.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과는 예, 별개인 것 같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